오늘은 뇌건강에 탁월한 머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위는 머구와 머우라고 부르고 봉두채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달려있을 때 채취해 말린 것을 관동화라고 하며 다소 습기가 있는 곳에서 무리지어 잘 자랍니다. 이른 봄철 4월경에 땅속 줄기가 뻗어 꽃을 하나씩 피우기 시작을 하고 약효가 매우 좋아 농가작물로 대량 재배하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면서 맵고 차가우며 간과 폐, 심장에 들어갑니다. 잎부터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강식으로 저항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고서에는 마른 기침과 가래를 잘 삭히고 만성기관지염과 편두통, 뭉친어혈을 없애는데 고루 적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변비 개선과 시력 향상, 각종 혈관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먼저 약리학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은 뇌기능 보호작용 및 기억력 증강 활성을 가지는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 중에 혈뇌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력을 증가시켜서 신호전달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능력 개선과 학습 기억능력 장애, 신경태 행성 등의 뇌혈관 문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뇌 관련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 및 노년층의 광범위한 계층까지 뇌건강 향상과 치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머위 추출물은 뇌신경세포 보호작용이 뛰어나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루게릭병,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각종 뇌질환 치료에 유용함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머위에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등에서 찾을 수가 있는 캠페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에 대한 산화적 손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위는 옛고서의 1회 복용만으로도 뇌졸중이 절대 오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뇌에 대해 특효를 보이는 식물입니다. 뇌질환 법제 방법에는 머위잎 5장과 유정란 흰자 1개, 청주 3분의 2컵, 매실 5개와 질그릇이나 사기그릇을 준비합니다. 먼저 유정란 한 개를 깨서 사기 그릇에 흰자만 받아서 나무젓가락을 시계방향으로 거품이 날 때까지 150회 정도 휘저어줍니다. 다음은 머위잎 5장을 절구통에 갈아서 잘게 직지으면 되고 청주를 넣고 30회 정도 저어줍니다. 이때 소주나 그 외에 술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매실 5개 모두 실을 빼내고 과육만 발라 즙을 내어 넣고 20회 정도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복용은 식사 전 공복에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먹고 난 후에 30분까지는 일체 다른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나무로 된 것을 쓰면 되고 입안에 금이 등의 보철이 있으면 빨대로 마시면 됩니다. 그 밖에 고혈압과 고지혈,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의 각종 혈관 이완, 즉 혈관 확장을 위해서는 청궁과 머위 황련을 배합했으면 특효를 보게 됩니다. 식용으로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건조한 다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잎은 봄나물 중 하나로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처럼 된장 무침을 해서 먹으면 식감이 매우 좋아 맛과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잎과 꽃대를 꺾어 물에 담근 후에 쓴맛을 우려낸 다음 나물로 무쳐서 먹으면 됩니다. 뿌리는 건조시켜 달여 먹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20-3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반량 정도 줄어들면 하루에 3회씩 마시면 됩니다. 머위에는 피롤리지딘이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할 경우에 간에 독성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암 환자는 주치의 상의 후에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으로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살짝 데쳐서 먹거나 건조시켜 먹어야 독성이 빠지게 됩니다. 끝으로 몸이 차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